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고난 극복을 우리에게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 주변을 둘러다보면 우리 밭도 있고 또 논도 있고 여러 곡식들이 자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성장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땅 위에 쓰신 말씀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곡식이 자라고 성장하고 또 열매를 맺고 탈곡하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그런 역사와 참 비슷한 걸 많이 보게 되죠.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에도 바로 그 곡식의 성장과 탈곡하는 과정 하나하나를 이야기해 주면서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농사를 통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꼭 기억하게 하실 진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귀를 기울여라, 자세히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비유를 들은 이후에 우리는 주변에 있는 곡식이 자라는 현장에 갈 때마다 이 비유를 떠올릴 수 있고 그 속에 담긴 메시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고난당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비유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은 너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되고 그 속에서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가 있음을 너희는 명심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떤 지혜를 들려주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경륜을 볼 수가 있는데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고난의 시기를 조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봄 되어서 들러가면 우리가 큰 벌판을 만나게 되죠. 자, 그것을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이사야 28장 24절 말씀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기만 하겠느냐? 질문을 하고 있죠. 갈기만 하겠느냐? 고르기만 하겠느냐? 봄이 되어서 때가 되면 농부는 들판으로 나갑니다. 가을거지가 지난 이후에 늦가을과 겨울을 그냥 보내었던 그 밭에 이제 새봄이 되면 온갖 잡초들이 자라기 시작하고 밭으로 하기보다는 그냥 황폐한 벌판 같아요. 땅은 또한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일 우선적으로 농부가 하는 일은 씨 뿌리기 전에 밭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하고 얘기하고 있죠. 아예 전제로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밭을 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간 이후에는 파종을 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땅의 환경을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28장 25절 말씀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자, 언제까지 발을 갈아엎습니까? 지면이 농사짓기 적당한 땅의 상태가 될 때까지 밭을 갈아엎습니다. 그리고 농부는 뿌리려는 씨의 크기, 특성에 따라서 얼마나 깊이 갈지, 얕게 갈지를 결정합니다. 씨를 팔종한 상태가 되기까지 시간을 두고 준비합니다. 우리 말씀에 언제까지 갈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이제 씨를 뿌릴 때가 되지 않았느냐. 자, 밭을 들여다보면서 정확하게 그 시기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때를 정하시고 그 때에 맞춰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밭을 들여다보면서 시기를 조절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혜를 가지고 고난의 쟁기질을 하시고 결국은 타이밍이 되면 그곳에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타이밍의 명수이심을 아는 사람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인내를 할 줄 압니다. 기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과정임을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타이밍을 맞추는데 명수심을 알지 못한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멀리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어서 제대로 된 지식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 그렇게 해요. 어째서 저의 삶은 고난, 고통의 연속입니까? 다른 사람은 금방 회복하고 고통 없이도 잘 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평안한 것 같은데, 나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왜 이런 고통이 많습니까? 혹독한 삶이 계속됩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개인만 그렇습니까? 국가적, 집단적으로도 그런 호소가 가능합니다. 우리 민족의 최근세사에 나타난 여러 고통을 보면서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유린하고 이런 일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왜 주변에 참 모진 나라들만 있어서 침략당하고 고난당하고 심지어 나라가 갈라지고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이런 어려움이 계속 통하는 겁니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곰곰 묵상해 보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은 씨를 생각하면서 밭을 가시는 분이에요. 작은 씨나 뿌리가 얕은 식물은 조금만 갈아도 됩니다. 하지만 큰 결실을 기대하고 든든하게 잘 자라는 식물을 위해서는요, 깊이 잘 갈아내야 됩니다. 감당할 만한 쟁기질이 미리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 보게 되면 개인의 고난이 심하다 그럼 달리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국가적으로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국가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이 크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성장해 가다가도 항상 외부에서 리스크를 적용받는 게 있어요. 그 뭡니까? 북한의 존재예요. 참 어렵죠. 우리 반면 교재가 될 만한 동독, 서독의 통일 과정을 보게 되면 이 독일이 통일할 당시에 동독은 동구권에서 가장 선진국이었습니다. 당시 국민소득이 한 만불 이상이었으니까요. 지금의 중국에 필적했고요. 또 그 제품은 사회주의권에서 아주 인기 있었습니다. 동독제 자동차, 동독에서 만들었던 여러 가전제품들은 러시아, 동유럽, 중국, 북한에 이르기까지 사회주의권을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통일 이후에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통일 이후에 실사를 가보니까 동독의 산업시설 중에서 계속 쓸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그래서 시설을 전부 교체하고 인력을 훈련시키고 이런 과정에 정말 쏟아부은 기간이 한 4년이었고요 엄청난 비용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도 북한 사회가 갑자기 무너져서 통일이 되었다 그러면 감당이 안 될 겁니다. 경쟁력도 별로 없고 중국의 비호와 국제사회의 구호가 아니었으면 벌써 몇 번은 망해도 이상이 없었을 그런 나라죠. 흡수통일이 되었다면 갑작스런 22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고 그 난민을 남쪽에 두 사람이 북쪽에 한 사람을 구호해야 됐으니까 어마어마한 힘든 일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고 천천히 점진적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개혁 개방도 좋지만 체력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 체력과 이런 것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위기를 겪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연약해진 가운데 있습니다. 전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아닌가. 다른 나라의 그 경우를 우리가 마음대로 개입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는가. 그런 막연한 기대도 하게 돼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갈고 계시는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개인의 역사도 우리나라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개간하시는 하나님 앞에 완악하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믿고 기다릴 때에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을 징계할 때도 그렇잖아요. 무언가를 이야기했을 때에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하면 몇 대 맞고 끝나요. 그런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대들면 훨씬 강한 징계를 받게 돼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굳어져 있는 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깨뜨릴 줄로 믿습니다. 돌덩이같이 숨어있는 죄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엉겅퀴와 같은 잡풀이 살아있습니다. 다 케어내어서 불태워 없앨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잘 갈아진 밭이 되어서 하나님을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농부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을 내어서 우리를 다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룬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결실이 있도록, 이 땅의 교회에서 열매가 맺혀지도록, 이 나라가 전 세계적인 역할을 감당하도록 지금도 열심히 땅을 갈며 결실을 준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주님은 고난의 기간을 통해서 나를 더 유익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기간을 가늠하시며 때를 맞추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고난의 종류를 정하신다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그 말씀에서 팔레스타인 농부가 씨 뿌리는 방법들을 묘사해 주고 있거든요. 이 팔레스타인의 농부는 밭을 개간한 후에 씨를 뿌리는데 우리의 농사와는 조금 다릅니다. 한 밭에 여러 종류의 씨를 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본문 이사야 28장 25절 2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자, 보면 제일 먼저 소회향을 뿌립니다. 키가 작은 미나리과의 1년생 식물이에요. 그 다음에 좀 더 큰 대회향을 뿌립니다. 그 다음은 그보다 좀 더 큰 소맥을, 조금 더 깊이 가른 곳에는 대맥을 뿌리고요, 소맥과 대맥 사이에는 귀리를 둘러 뿌립니다. 자, 어느 곳에 어떤 종류의 씨앗을 어떤 식으로 심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미 적당한 방법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의 밭엔 주로 좀 기업식 경농을 하느라고 한꺼번에 여러 개를 그냥 쫙 고랑 따라 뿌리기도 하는데 이 당시는 어떻습니까? 여러 종류를 한 밭에다가 이쪽에는 이거, 이 고랑에는 이거,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보면은요, 밭농사 질 때 보면 열심히 안에다 뭐 고추 같은 거 하고서 두둑이로 있는 곳에는 전부 콩을 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몇 종류를 종류별로 심을 때가 있죠. 근데 팔레스타인은 그렇게 심어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여러 종류를 심어 수확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질문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씨를 섞어 뿌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섞어서 무작위로 뿌리는 게 아닙니다. 고랑마다 여기는 이것을 심을 자리, 이것을 심을 자리 다 계산을 해두고 거기에 맞춰 뿌리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각 심은 식물을 무엇을 심을지를 계산한 그것에 따라서 그 밭은 깊이도 또 가는 정보도 분명히 달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갈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 어떤 종류의 씨를 심을지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들이 그렇게 심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각 사람에게 닥쳐진 삶의 고난이 다른 것은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심을지를 예정해 두셨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나에게 닥친 어려움이 심할수록 우리는 역으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각자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각각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큰 질병의 시험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어려움을 불처럼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불시험을 당합니다. 근데 그 시험을 당할 때마다 왜 그렇습니까? 하기보다 이상한 일 여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열매를 수확하기로 결심하셨으면 그를 위해서 우리의 밭고랑을 단단히 갈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밭에서 거두시고자 하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위해서 고랑을 깊이 파기도 하고 작게 파기도 하면서 그 거둘 씨앗에 따라서 가는 정도를 달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의 종류도 정하여서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각자에게서 거두고자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목적 따라 고난의 종류도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 민족을 생각해 보면요, 남다른 하나님의 열매가 분명히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세사에 너무 심한 고난을 많이 당했거든요. 전쟁, 외세의 침략, 민족의 분단, 수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이 고난의 크기는 이후에 자랄 나무와 열매의 크기에 비례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속에 어렵습니까? 그 속에서 참 힘든 일 당합니까? 여러분, 나를 더 크게 쓰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난의 강도를 조절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돼요. 추수 때는 어떤 방식을 우리 보게 됩니까? 하나의 씨앗이 심겨져서 자라기까지 시작하기 전부터 밭고랑을 가는 그런 수고를 감당하시고, 씨앗이 심긴 후에는요,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비바람이 치고 가끔은 태풍도 불고 홍수도 임하고 이런 일을 다 감당하지요. 결국 잘 이겨내고 결실했습니다. 그럼 결실한 걸로 끝입니까? 결실한 것을 거두는데 추수하는 방법이 또한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27절 2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해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양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해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자, 고난과 시련의 기간을 겪으면서 추수할 때가 와요. 근데 추수할 때도 그보다 더 심한 고난일 수 있고 시련일 수 있는 것이 주어집니다. 알곡을 거두기 위해서 압력을 가해요. 추수하기 위해서 도구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소유약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고 대회약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열매가 나달이 작기 때문이에요. 소유약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약은 막대기로 떨면 여기서 작대기와 막대기의 차이가 뭡니까? 예, 헷갈리죠. 예, 봉지와 봉다리 차이처럼 되는 것 같은데, 이 작대기는 작은 나무를 얘기해요. 막대기는 좀 큰 나무를 얘기합니다. 나달이 비교적 작은 소유양에게는 작은 막대기로 떨어서 결실을 합니다. 대회양은 좀 큰 막대기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나무 막대기를. 그래야지 효율적으로 수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요, 소맥이나 대맥이나 귀리 같은 건 어떻게 합니까? 수레바퀴를 굴리고 말굽으로 밟게 합니다. 그래야 탈곡이 된다는 거예요. 잘 보면 탈곡의 방법은 각각 다르죠. 막대기로 쳐도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수레바퀴를 굴리고 말의 힘을 이용해서야 겨우 벗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탈곡의 방법은 각각 다르지만 변찬 원리 하나가 있어요. 맨 뒤에 보니까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알곡은 부수지 않는다. 이게 변치 않는 방법이에요. 말발굽을 이용해도, 바퀴로 밟게 할지라도 알곡은 부수지 않고 껍질만 벗겨낸다는 거예요. 우린 마지막으로 참 심한 고난을 겪을 때에 우린 얘기할 수 있죠. 주님, 껍질만 아니라 살갗이 벗겨지는 것 같아요. 적에 두르니까 뼈가 부러지는 것 같아요.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나 깨집니다 소리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다, 나는 여전히 껍질만 벗기고 있는 중이다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의 강도를 정확하게 조절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적절한 강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껍질만 깨끗이 벗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이건 껍질이 아니라 내 거예요, 나의 소유예요, 이건 안 돼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것조차 벗겨내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건 갖고 가지 마세요, 내가 집착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껍데기다.
그건 날아가야 될 티끌과 같은 것이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라. 네가 그걸 붙들고 있는 순간 너는 알곡이 되지 못하고 너는 거두어지지 못한다. 그걸 버려야 된다.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 아니겠습니까? 최근 한 2년 동안 개인도, 교회도, 나라도, 아니 전 세계도 이런 고난을 겪고 있어요. 말발굽이 지나가는 것 같고 수레바퀴 굴려지는 것 같고 각 나라마다 강도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강도에 따라 고난을 통과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껍데기와 잡티와 티끌과 섞여진 돌무리는 다 없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강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거예요. 농사의 전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탈곡 과정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되죠. 이사야 28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경영을 배우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아니지요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건 내려놔라 하실 때가 있어요. 나는 고집하며 이거는 뺏어가지 마세요 할 것이 있어요? 안 된다. 그것이 있으면 너는 나를 의지하지 못한다 할 때가 있어요. 나의 계획과 경영 지혜보다 하나님의 계획 경영 지혜가 훨씬 더 지혜롭고 결국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120년 전에 복음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수많은 순교자의 피, 많은 고난 핍박 속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북한에는요 남아있는 그루터기 같은 남은 자들의 기도가 있고 지금도 이 땅에서도 수많은 성도들의 심하다 때마다 하는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에 힘입어서 우리의 교회는 더 정결해지고 이 땅은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는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수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다 각각 달라요. 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중앙정부가 돈을 엄청나게 풀었어요. 그것이 나중에 어떤 금융위기와 역습으로 일어날지 예측을 못해요. 가까운 나라에서는 핵 문제를 처리하지 못해서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 남북 문제가 언제 폭발할지 모르고 코로나 상황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언제 끝날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죠.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시기에 우리 전체를 밭갈고 씨뿌리고 추수하는 과정 전체를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문제 있어 보이고 그래도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때를 가늠하시고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23편 4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언제 죽을 줄 모르고 언제 감염될지 모르고 얼마나 치명적일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늘 더해 있지만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더 큰 해를 막아주시고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그를 통해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다루실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적으로 고난을 많이 겪고 있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그 아픔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민족적인 고난이 계속됩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정결케 하시고 교회를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다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문제는 계속될 거예요. 저도 보면은 참 시기가 참 좋지 않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름 되면 조금 자유롭잖아요. 뭐 휴가도 있고 더 많은 사람이 가잖아요. 근데 이 시기에 왜 꽁꽁 묶이게 되는가?
당장 다음 주부터 온라인 중심 예배라고 해서 방송 인력, 뭐 교회 예배를 위한 필수 인력 외에는 들어오는 것도 막는 그런 무지막지한 일이 있을 거예요. 당장 내일부터 적용되는데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요, 지금 1층 리모델링 작업을 해야지 해서 그림 다 그리고 설계 의뢰하고 이제 그림이 나와서 온 성도들에게 마음 다해서 일을 합시다 라고 제가 선포하려고 좀 단단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닫는다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전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요,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더욱 잘 준비되고 헌신된 분임을 깨닫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장에 가보지 않아도 주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잘 키운다고 생각할 때에 마음 다해 헌신하는 헌신이 모여질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닫혀있는 동안에 비밀스럽게 잘 준비되어서 최고의 작품이 되었을 때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어쩜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요,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크고 가라지는 기쁘기가 더 심할수록 하나님 위로가 더하고 문제 파도를 넘으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벗겨내시고 껍질을 벗겨내시고 더 정결케 하셔서 알곡 같은 성도, 알곡 같은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거예요. 아마 한 달 정도 지속될, 최소 한 달 정도 지속될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며 있는 처소에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게 하실 때 접종도 더 많이 진행되고 코로나의 두려움도 많이 씻겨진 채로 기쁨으로 만나서 영적인 공동체로 함께 이 자리에서 최고의 만남과 기쁨과 교제를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고난의 시기를 조절하시며 고난의 종류도 선택하시며 고난의 강도도 조절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의지하여 이 어둠과 같은 터널을 잘 이겨내고 승리하며 늘 있는 처소에서 서로 연결되어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